옛날 옛날에 8617이라는 나라에서 산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그 어린 왕자는 늘 외롭고 심심해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수다를 만났어요. 수다를 처음 본 어린 왕자는 너무 귀여워서 다가가 만지려고 하는데, 글쎄, 수달이 경계를 하느라 공격을 한 거야. 어린 왕자는 너무 놀래서, 아, 무서운 동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서 수달에게 온갖 음식을 갖다 줬어요. 왕자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느 날 수달이 물속에서 나와 어린 왕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엄청 놀란 거죠. 수달이 나에게 애교를 부리는구나. 그때 어린 왕자는 느꼈대요. 아, 수달도 인간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수달이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너무 좋아서 조개를 하나 갖다 줬어요. 어린 왕자는 너무 고마워서 조개를 까서 먹을까 아낄까 하다가 까서 먹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주였던 거예요. 수달은 그걸 알고 어린 왕자에게 선물을 한 거였죠. 하지만 왕자는 그 진주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왕자는 그 진주를 다시 수달에게 건네주어야 됐어. 하지만 수달은 알고 있었어요. 인간에게 선물하는 게 이런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말했죠. 너는 나에게 진주를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끼 식사를 주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너에게는 수달 왕자라고 부르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수달 왕자는
바닷속에만 있다가 육지로 튀어나와 갑자기 노래를 하게 되어 경고를 하더니 스노우 프린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끝.